안녕하세요. 신비한 직업사전 바이오 에너지 편입니다. 우리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직업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바이오는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요즘은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뜻으로 통하고 있어요. 즉, 바이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하여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과학기술 분야랍니다.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를 보게 되었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물질인 DNA가 생명체의 모든 특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로 유전자를 이용하고 조작하는 바이오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러한 바이오 분야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생명공학자는 다양한 실험 방법으로 생물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없애주는 물질을 개발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었답니다. 또한 생명공학자들은 몸의 아픈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무서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 오염물질을 없애주는 미생물 등을 연구하고 있어요.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도 생명공학의 이용이 중요하답니다. 실험을 좋아하고 생명현상에 관심이 많은 특히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해요. 생명공학자들이 질병의 원인과 병을 낫게 하는 물질을 찾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찾은 모든 물질이 약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의약품 개발 전문가들은 그 물질을 약으로 만들어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사해요. 그리고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요. 친구들이 아플 때 먹는 감기약이나 항생제, 상처에 바르는 약도 의약품 개발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 생명공학자들이 밝혀낸 생물들의 유전자 정보는 그 종류와 내용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정보를 찾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생물 정보 분석가는 생명체의 중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찾기 쉽게 컴퓨터에 저장해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인터넷으로 이 생물 정보를 쉽게 찾아 더 빠르게 연구를 할 수 있죠. 컴퓨터를 잘 다루고 생명과학을 좋아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친구들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핸드폰 잠금 장치를 풀어본 적 있나요? 생체 인식은 남들과 다른 우리 몸의 정보를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잠금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생체 인식 전문가라고 해요. 눈의 홍채, 혈관의 정맥, 목소리를 이용한 기술도 개발되었는데요. 우리 몸에 있으니까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몰래 바꿀 수 없으니 안전하겠죠? 이외에도 걸음걸이나 몸의 냄새, 귀 모양, 유전자 정보 등 다양한 생체 인식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도 생체 인식 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몸의 정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연구하는 직업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산업과 기술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는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착한 에너지를 연구하고 찾는 직업이에요. 화석연료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 땅의 열, 태양광처럼 지구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염물질과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는 적게 만든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연구하고 전기로 쉽게 만드는 발전기를 개발하는 등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석탄불, 그리고 사라지는 빙하 등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험에 처했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인간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과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기후 변화 대응 전문가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찾고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측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요. 환경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답니다. 전기를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열심히 만들어진 전기는 전선과 송전탑을 통해 안전하게 운반되어 우리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직업을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라고 해요. 전기가 빠르게 공급되고 딴 곳으로 새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해요. 그리고 전기의 값이 가장 저렴한 날짜와 시간대도 알려주지요. 에너지가 소중한 미래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겠지요. 조립이나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요. 친구들, 신비한 직업사전 바이오와 에너지 편 재미있었나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제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러 가볼까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년 어린이과학 미션 캠프 시즌 3 너의 꿈을 그려봐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신 개발자 송록 책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제백신연구소는 UN 개발계획이 주도하여 최초로 대한민국에 본부를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세계 공중보건, 특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 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또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곳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이건 가난한 나라건 부자 나라건 상관없이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하고 널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곳이죠. 국제백신연구소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일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중보건과 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이 두 분야, 즉 공중보건과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여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분야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업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들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백신 물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임상시험 중에 채취되는 혈액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이 된 물질을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실험하는 임상시험을 이제 수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임상시험이 끝나서 허가받은 백신을 백신 캠페인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그러면서 질환이 얼마만큼 실제 상황에서 줄었는지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부서에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어떤 시험을 하는 일인가요? 임상시험은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 과정 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백신을 줘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신 임상시험 중에 평가되는 것은 백신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질환을 막아주는지 또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 만큼 그 과정은 엄격한 국제적인 기준 아래에 컨트롤된 상황 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영국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제 어릴 적 꿈은 공중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또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더 좋게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그 꿈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계속 이어졌고 의사가 된 이후에도 공중보건에 이바지하는 의사로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연구분과 같은 일을 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실험을 좋아하거나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데 흥미가 있다면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의학에 대한 지식과 임상시험에 대한 실제 경험을 가지고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또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신지 궁금해요. 제가 진행하는 네팔 연구가 있는데요. 이 네팔 연구가 네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시작을 위한 허가를 받고 첫 번째 임상시험 참여자가 연구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단계단계를 밟아가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결국에는 백신이 허가를 받게 되고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요. 허가된 백신으로 콜레라와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실제로 예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보람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점이나 혹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을 단계 단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람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힘든 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임상시험 허가 절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병원이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가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계마다 모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큰 만큼 성과에 대한 보람도 큰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처럼 백신 개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백신 개발이나 임상시험은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백신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을 백신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그간에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보다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백신 개발을 하고 임상시험도 그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앞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